무료입니다. 단점은요, 일어나기 싫다는데. 이민전략, 동반성장, 상생협력. 반성치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저는 지금 마포구 봉덕에 있는 서울창업허브에 왔습니다. 어떠한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직원분의 가이드로 둘러볼 수 있었어요. 함께 보실까요? 1층의 이 공간에서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분들이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창업 준비 과정을 진행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휴식 공간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으실 때 서울기업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창업도서관에서는 창업에 관련된 지식이 필요할 때 배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복지가 되게 좋은 거죠. 그렇죠. 자유도 좋습니다. 휴식 공간이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해 보여요. 그니까요. 아, 이게 단점이 있네요. 일어나기 싫다는데. 아이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둘다 좋은데요. 근데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뒤까지 넣었어. 아, 네. 아, 그렇구나. 오, 이거 몰랐다, 이 디테일을. 우와. 우와. 아니다. 네, 같다. 특이한 게 미끄럼틀이 있었어요. 오, 저 겁나도 못하는데. 내려온 것 같은 기분만. 무서워. 저 겁나서 못해요. 이곳은 허브 방송국이라고 기업을 위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촬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창업 허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콘텐츠들이 대부분 여기서 촬영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내려가면 된다는 건데 안 되겠습니다. 나는 무서워. 키친 인큐베이터는 유식업을 하는 스타트업이나 푸드메이커 진출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찌양도 이곳에서 먹방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서울창업허브를 둘러보고 난 후 이날 진행되는 특별한 행사인 서울 오픈 이노베이션 성과 발표회를 보러 올라왔습니다. 디저트 케이터링이 벌써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맛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서울산업진흥원 창업정책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최수진 책임이라고 합니다. 서울창업허브 이 공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서울창업허브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국내 창업지원센터고요. 스타트업의 전 방위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인프라로 최상위 구축을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서울 오픈 이노베이션 성과 발표회가 대중견기업과 그리고 스타트업의 매칭이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더 지원이 돼서 발전하게 되는 그런 행사인 거죠. 그렇죠.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의 그 스타트업들을 저희가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들의 기술들을 대기업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저희가 늘 얘기하고 있는 윈윈 전략, 동반 성장, 상생 협력 이 모든 좋은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 만든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파이팅! 바로 이 공간에서 행사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 오픈 이노베이션 성과 발표회가 이제 곧 시작된 예정입니다. 경제정책실장 황교입니다. 스타트업 오픈 로베이션 성과 발표 이번에 이어서 또 시상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이현정 이사장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김현우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 김현우 대표이사님의 경과 보고에 이어 성과와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JD 솔루션은
사운드 태그 기술을 활용한 SOT 서비스로 현대건설 POC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저희 제이비 서비스는 소리의 방향성을 컨트롤하고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피크는 맥주 부산물을 이용한 화장품 원료와 기술에 대해 소개했고 오비 맥주 POC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서울산업기획원을 통해서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세계 축중의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서울산업기획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수 기업 시상과 기념사진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우수상, 라피크.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앞으로도 탈퇴같은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협업을 통해 새롭고 더 큰 혁신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동반성장을 위한 아낌없는 응원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쪽에 마련된 케이터링과 함께 네트워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 서울 오픈 이노베이션 성과 발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활용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주식회사 라피크 대표이사 이범주입니다. 마이크 하시는데 방송치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소개 네. 어떠한 곳이에요? 독창적인 화장품 원료와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화장품, 혁신적인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6년차 된 스타트업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서울창업허브랑 함께 맥주 부산물을 활용한 혁신적인 화장품 원료를 개발을 했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화장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제품들이 오비 맥주랑 협업해서 만들 예정인 화장품들이고요. 맥주를 만들고 남는 맥주 부산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맥주 부산물이 많이 폐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영양학적으로나 피부 효능적으로 여러 효능들이 있어서 이 부산물에서 저희가 다양한 피부 효능들을 규명을 하고 그걸 화장품 원료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제품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네. 하시게 된 소감을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울창업허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화장품 원료와 원천 기술을 세 가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서울창업허브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더 생긴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무기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내년 초에 오비맥주랑 협업을 한 화장품을 이제 출시를 할 예정에 있거든요. 단순히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결국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수익 실현하는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게 서울창업허브가 계속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성공리의 사업화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라피크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리아베스를 운영하고 있는 민명준 대표라고 합니다. 리아베스 같은 경우는 영어로 재수확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저희는 기존의 저부가치로 활용이 되고 버려지는 부산물을 재수확해서 새로운 식품을 만들고 있는 국내 최초의 푸드업사이 기업이라고 합니다. 리아베스트의 경우 이번에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오비맥주와 조인이 되었었는데요. 오비맥주에서 기존의 저부가치로 활용이 되던 이러한 부산물을 재수확을 해서 새로운 식품 원료로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리아베스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오비맥주가 진행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일기 기업이기도 한데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면 기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는 명확한데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내부에서 찾지 말고 외부에서 스타트업이나 또는 다른 기업들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찾는 것을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뜻하고 있습니다. 리아베스트는 기존의 부산물을 업사이클링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고 오비맥주는 부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싶은 니즈가 있어서 그 부분에 저희가 조인해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지 벌써 3년 정도 되었고요. 실제로 오비맥주의 부산물을 저희가 대체 원료로 만들어서 이제 대체 식품으로 출시한 사례도 시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비맥주와 협업을 해서 만들었던 간편 대체 식품이라든지 이제 원료 제품들도 시장에서 꾸준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첫 번째 제품인 리너지바인데요. 실제로 4번 정도 리뉴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맥주 부산물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바, 맥주 부산물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리너지 쉐이크, 그리고 헤이존이라고 해서 이 쫀득이조차도 이거는 식혜 부산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오비맥주랑 콜라보한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치즈맛, 튀김자맛 두 종 오비맥주와 콜라보해서 출시하고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리아베스트 화이팅! 모든 행사가 끝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케이터링이 준비되어 있어서 저도 맛있게 먹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픈 이노베이션 성과 발표회를 통해 저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스타트업의 기술 제휴와 대중견기업의 투자 유치도 모두가 상생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서울창업허브와 기업들을 응원합니다.